티벳 불교 카규파의 창시자인 나루파에게 스승인 틸로파는 여러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중 여섯 마디의 가르침이 유명합니다. 첫째, 이미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둘째, 앞으로 다가올 일을 상상하지 말라. 셋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말라. 넷째, 어떤 것도 궁구하거나 머리로 헤아리지 말라. 다섯째,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조작하거나 만들어내지 말라. 여섯째는 그저 생각을 쉬어라.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끊임없이 돌아가는 생각을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마음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생각을 돌리는 건 마음이야. 두려운 마음이 올라왔을 때 끊임없이 두려운 생각을 하면서 근심 걱정해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리고 네가 잘못했지? 나를 공격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끊임없이 과거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해. 변하지 않는데. 그 마음이 모든 생각을 돌리고 있는데 현대인은 그 생각 차원에서 끌려다니면서 그거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그걸 토대로 결정을 하고 사니까 잘못 사는 거죠. 무의식이 열려서 마음 차원으로 깊이 들어가면 생각이 그때부터 끊기기 시작해요. 그냥 끊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벌써 생각 끊어야지 하는 게 생각이잖아요. 거기에 메어버려.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자꾸 마음을 느끼고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티로빠라는 스승이 얘기한 거는 제가 얘기한 가해자를 얘기한 거야. 끊임없는 가해자. 현대인은 가해자 자체예요. 에고는. 그래서 가해를 안 할 수가 없어.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 지나간 일 생각하지 말라는 거. 지나간 일 생각하면 맨날 후회하는 일이지. 공격해. 그걸 갖다가 너는 잘했니 잘못했니. 또 남을 미워해. 계속. 가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지 않은 일에 망상을 떨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집착하면서 나를 또 힘들게 괴롭게 해. 너 이러면 큰일 났다. 대학 떨어지면 어떡할래. 가해자잖아. 그런 가해자 마음들을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가해자 마음을 그냥 끊으려고 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첫째 느낀다. 그걸 계속 느끼다 보면 마음 안에서 이게 가해자구나 알 수 있게 두려움이 올라와요. 내가 남의 물건을 자꾸 훔치고 싶어. 그게 가해자 마음이면 생각이 돌아가. 저거 갖고 싶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딱 마음으로 들어가면 생각은 끊기고 갖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와. 탐욕의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을 또 버려. 왜? 이거 나쁜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이걸 자꾸 버려요. 버리면 이 버림받은 마음은 계속 올라와서 날 계속 괴롭혀. 계속 괴롭히는데 계속 버리다 보면 이 마음이 너무 세져서 어느 날 딱 올라오면 내가 훔칠 수밖에 없게 돼. 끊임없이 훔치라고 생각도 돌아가면서 훔치게 되거든. 그래서 이때 가해자 인식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이 훔치고 싶은 마음을 적극적으로 느껴주는 거야. 단 액션을 안 하고 느껴주다 보면 마음 안에서 이 가해자 뺏고 싶은 마음 보는 두려움이 막 올라와. 이때 마음으로 안 거야. 아 이게 가해자네?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게 허용받아서 인정받아서 내려가. 뺏고 싶은 마음이 날 괴롭히지 않죠. 이게 가해자 인정하는 방식이야. 근데 그 가해자 마음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 틸로빠라는 분은. 근데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어. 벌써 하지 말라고 하면 집착하는 가해자가 거부하는 가해자로 가서 극과 극은 통한다고. 그래 생각하지 말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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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생각 속에 맴도니까 이런 가르침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얘기한 제 가해자 강의를 들으시고 올라오는 마음을 느끼는 쪽으로 내가 생각을 하면 알아차리셔야 돼. 어떤 마음이 생각하나. 두려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두려운 마음일 때고 그리고 내가 뭘 갖고 싶고 뺏고 싶고 이런 가해자 생각을 하면 나는 가해자 마음일 거야. 뺏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거부하지 않고 느끼다 보면 그 마음이 가해자란 걸 알려주는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인식이 돼요. 그때 마음은 인정받아서 비로소 떨어지게 되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가해자 에너지로 또 들어가. 그 마음이 인정이 되면 자석에 보면 인력이 있죠. N극과 S극이 이렇게. 여기 집착하는 에너지고 서로 밀어내. S극과 S극, N극과 N극 이렇게 거부하는 에너지거든. 그 에너지 차원으로 또 들어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마음의 집중이 아니라 에너지에 들어가서 그 집착하고 거부하는 에너지. 지금 우리 제자들이 그걸 느끼고 있죠. 그 에너지를 느끼다 보면 마음은 또 사라지게 돼 있어. 마음이 가해자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에너지 보는 두려움이 올라오면서 뿌리가 뽑히게 돼요. 그 뿌리가 마지막이야. 그 에너지 차원에서 다 뽑히면 공이 드러나요. 그 집착하고 거부하는 에너지를 만든 공이 드러나는데 그 공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고 신성이고 우리를 만든 깨달음 자리죠. 거기까지 가는 과정 중에 이분은 머리 차원에서 설명을 한 거야.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이분은 고행이나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멈추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가 됐던 거예요. 틸로빠는 현대인과 의식이 달랐겠죠. 훨씬 순수하고 맑았을 거야. 생각하지 마.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었겠지. 맑으니까. 현대인은 생각하지 마. 그럼 계속 이러고 있어.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은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대인에 맞는 방법으로 가해자 강의를 올려놨습니다. 그 가해자 강의를 보면 아마 틸로빠가 얘기한 그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